집에서 싸온 김밥을 꺼내는 현정. 싸신 겁니다. 열어보면요 속에 멸치가 들어있어요. 또 먹어. 본인은 못 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김밥을 하나씩 나눠주는데. 내가 못 먹는 거. 잘 먹을게요. 지금 주석 시키시게요? 예. 없어요. 어? 주셨죠. 세 개 있었거든요. 죄송, 제가 안 먹었습니다. 전화 받으세요. 김현정 씨, 조사하면 다 나와. 조금 전에 분명히 네 개였던 김밥. 내가 못 먹는 거. 잘 먹을게요. 매니저를 하나 줬으니까 세 개가 남아야 맞는데. 주석 시키시게요? 예. 없어요. 어? 주셨죠. 네 개에서. 카메라가 돌아간 사이 김밥 한 개가 사라졌네요. 제가 안 먹었습니다. 되셨죠? 김현정 씨, 당신은 김밥 도둑으로 밝혀졌어. 벌금 100원 부과시켜.